안녕하세요.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입니다. 오늘은 남들이 다 찍어보는 브런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예, 일요일 아침에 좀 한가하게 좀 세팅을 해봤어요. 뭐 각도도 잘 안 나오고 그릇도 이쁜 게 없고 제가 재주가 없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 찍는데요. 가게에서 팔다 남은 바나나 하나와 또 먹다 남은 밤식빵 한 조각,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해오신 쑥 가래떡, 그리고 작은 어머님이 해주신 영양밥 영양떡, 예, 이렇게 차렸고요. 요 커피는 저희 형님이 베트남 사시는데 베트남에서 보내주신 다람쥐똥 커피, 그 유명한 다람쥐똥 커피.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별로 안 먹었었는데요. 커피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. 은은한 향과 맛도 부드럽고 또 이렇게 직접 내려서 먹는 재미. 제가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내려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 커피 맛에 반하다 보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브이로그도 찍을 겸 천천히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들고 물을 넣을 필요 없거든요. 컵에 딱 받쳐질 수가 있어서 편한데 제가 영상 찍으려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을 넣고 있습니다. 오늘 얼굴은 제가 아침에 세수도 안 해서 얼굴은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. 네. 저희 아미마미님이 주신 집에서 매일 입는 RJ 옷만 제 얼굴 대신 봐주시고요. 저희 집의 유일한 다육이 세 가지입니다. 요즘 유튜브에서 다육이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도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볼까 하고 다육이를 구해왔는데요. 요거는 저희 작은 어머님이 주신 다육이. 죄송해요.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요 선인장 다육, 다육이라고 하나요? 선인장이라고 하나요? 3주 전에 농원에 갔는데 오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냉큼 집어왔는데 글쎄 이게 3주 만에 이렇게 예쁘게 꽃봉오리가 진 거예요. 그것도 빨간 꽃과 요 하얀 또는 베이지라 그래야 되나 꽃이 함께요. 그리고 요건 제가 매일 장보러 가는 알디에서 이건 599에 판매를 하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. 그리고 밤에 야광처럼 또 빛도 나고 햇빛에도 자라고 빛에서도 자란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. 가끔 얘네들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